이 지구상에 한 200여 개 나라가 있어요. 유엔에 이제 가입한 회원국들이요. 그런데 뭐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나라도 많죠. 근데 이 200여 개 되는 수많은 나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아주 쉽게 말씀드릴게요. 나쁜 나라, 좋은 나라로 나눌 수 있어요. 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로 나눌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잘 사는 나라는 대체로 좋은 나라예요. 뭐 미국이나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다 잘 살기도 하고 나라도 좋아 보이잖아요. 반면에 못 사는 나라든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로 좀 나쁜 나라들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거를 구별하는 기준은 딱 하나 있습니다. 나쁜 나라고 못 사는 나라는 되게 독재합니다. 독재. 그리고 잘 사는 나라, 좋은 일 많이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200여 개 나라 중에 200여 개 나라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하나는 민주주의를 하는 잘 사는 좋은 나라들이고 하나는 독재를 하는 못 사는 나쁜 나라들이에요. 아주 극단적으로 이 두 개의 모델이 부딪히고 있는 게 한반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고 아주 잘 사는 좋은 일 많이 하는 나라고 저 김정은 집단이 지배하는 북한은 독재가 지배하는 아주 못 살면서 진짜 나쁜 짓만 골라서 하는 나라예요. 이 두 개가 지금 한반도에서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나라를 민주주의라고 하고 어떤 나라를 독재라고 하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그것도 딱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선거 제대로 하는 나라는 민주주의고 선거 개판으로 하거나 아예 없는 나라는 독재예요. 예. 그냥 겉으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무 소용없어. 예. 저 투표할 때 다 보여주고 투표하는 거는 그게 선거가 아니잖아요. 중국이나 북한 같이. 예, 그러니까 민주주의냐 독재냐를 구별할 때 여러 기준이 있지만 딱 하나만 잡자 그러면 선거 제대로 하는 나라냐 선거 없는 나라냐 또는 선거는 하기는 하되 개판으로 하는 나라냐 이렇게 나누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선거도 제대로 하고 그래서 민주주의 체제를 운영하면서 70여 년 동안에 그 힘든 과정을 겪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 아주 잘 살고 좋은 일 많이 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대한민국이 1945년에 해방될 때부터 이런 대한민국은 아니었어요. 지난 70여 년 동안에 우리가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또 수많은 투쟁 끝에 지금의 대한민국을 쟁취한 겁니다. 이 선거가 제대로 있는 나라 이거 하는 이 말도 말은 저희가 쉽게 하지만 여기에는 진짜 피가 많이 묻어 있어요. 자 한번 봅시다. 대한민국을 건국하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면은 헌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헌법을 만들려면 헌법을 만드는 사람들을 먼저 뽑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 헌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을 먼저 뽑기 위한 선거가 1948년 5월 10일 있었어요. 그런데 저 김일성 박헌영 집단이 이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게 4.3이에요. 4.3이 그렇게 해서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어느 기록에 따르면 제주도에서만 8만 명이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한 3만 명이 죽었다 그러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의 선거를 정상적으로 하고 잘 살고 좋은 나라인 대한민국은 거저 얻어진 게 아니에요. 이미 대한민국이 건국되는 과정에서 이 선거를 아예 못하게 방해하려고 폭동까지 일으킨 종북 주사파 세력과 투쟁해서 수만 명이 희생당하면서 이 선거를 치른 거예요. 또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것도 이 선거 부정을 하는 바람에 무너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의 선거 부정은 아니었지만 이기붕이라는 자 어떻게든 다시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고 온갖 부정선거 획책하다가 결국 무너졌잖아요. 87년 6월 민주운동, 민주화운동. 이 87년이라는 게 뭐 별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내가 직접 대통령 뽑게 헌법 고치자. 이게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금의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치가 이제 정착이 되는 것인데 이 민주주의는 그러니까 우리의 짧은 7, 80년간에 걸친 현대사에서 보더라도 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라고 하는 것은 언제 종북주사파들한테 공격받을지 모르고 언제 부서질지 모르는 일종의 유리그릇 같은 거예요. 조금만 잘못 다루면 깨져버려요. 금이 나고. 그렇게 되면 이 선거가 이게 문제가 생겨버리면 대한민국의 국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의 그 정통성의 기반이 되는 게 선거인데 이 선거만 문제가 생겨버리면 그 선거를 통해서 창출된 정부 권력은 국민들이 믿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국가 권력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 관련 범죄는 대한민국의 기본 체제를 위협하는 국기를 흔드는 국사범 이렇게 그 성격을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범죄는 도둑놈 강도보다 10배, 100배 더 흉악하고 사악하고 무서운 범죄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방해했던 종북주사파들 이것들이 이자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자기들이 대통령 권력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자기들이 너무 잘 알아요. 70여 년 동안 매번 해봤는데 안 됐잖아요. 그래서 이 종북주사파들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선거 해봤자 지니까 좀 비정상적인 방법, 비정상적인 방법,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선거를 해야 자기들이 뭐라도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대 선거마다 끊임없이 정상적인 선거를 방해하고 왜곡하는 선거 공작을 해왔어요. 1997년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는데 그때 김대엽 병풍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김대엽 병풍 사건이 터졌어요. 그때 김대중이가 몇 표 못 이겼거든요. 54만 표인가 39만 표인가 간신히 이겼어요. 그러니까 그 김대엽 병풍 사건이 없었으면 김대중이가 아무리 JP랑 손잡고 무슨 짓을 해도 선거 이기기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5년 후에 2002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또 김대엽이가 또 똑같은 짓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는 똑같은 수법에 두 번이나 당한 바보 머저리들인 거예요. 똑같은 김대엽의 병풍에 2002년에 또 당해. 그래서 이해창이 노무현한테 또 져. 그 김대엽이라는 자의 새빨간 거짓말 공작에 속아가지고. 그래서 이 김대엽이는 결국 그 선거 직후에 감옥에 가요. 얼마 있다가 감옥에 가요. 지가 사기친 것, 공작한 것이 드러나서 감옥에 가서 뭐 3년 얼마인가 살다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때 김대엽이가 한 말이 있어요. 아니 뭐 한 3년 몇 달 살고 나오면 되지. 어쨌든 우리가 정권을 잡았잖아. 2017년에 문재인이가 대통령 될 때는 드루킹이라는 선거 공작이 있었잖아요. 그거 드루킹이 댓글 공작한 거 8천만 개가 넘어요. 그때 문재인이가 41% 간신히 얻고 됐거든요. 그러니까 드루킹 선거 공작 없었으면 문재인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다 하더라도 그 문재인이가 이기기 어려운 선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대사에서 저 종북주사파 좌파 진영에서 대통령 된 게 딱 세 번인데, 김대중 노무현이는 김대호 병풍 공작, 그리고 문재인이는 드루킹 선거 공작으로 이것들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통령 된 자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종북주사파들이 자꾸 해보니까 되잖아. 그러니까 작년에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재명이가 대통령 못 된다고 보고 처음부터 막판 선거 공작을 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가짜 인터뷰, 윤석열 당시 중수 이과장이 부산저축은행의 그 피의자 조우혐의를 봐줬다. 그러니까 그때 그래서 부산저축은행이 시드머니를 대서 대장동이 시작됐다. 이런 식의 가짜 인터뷰를 선거 6개월 전에 이것들이 만들어요. 김만배랑 신학님이라는 자가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선거 3일 전에 터뜨려. 왜 3일 전이냐? 윤석열 쪽에서 아니라고 해명할 시간을 주지 않기 위해서 딱 3일 전에 터뜨려요. 실제로 당시에 윤석열 캠프에서 있었던 사람들은 3월 6일 날 밤에 뉴스타파가 이걸 터뜨리고 밤새도록 좌파 드루킹들이 날치면서 막 댓글 공작 작업하고 이렇게 해갖고서 그 다음날 3월 7일 날 이재명이가 직접 이걸 가지고서 드루킹의 몸통은 내가 아니라 윤석열이다 공격하고 그러면서 3월 7일, 3월 8일, 3월 9일 투표날까지 지속적으로 드루킹 몸통은 윤석열이다 이걸 마지막 캠페인을 하거든요. 그때 집권했다는 거예요. 그걸 막아낼 방법이 없어서 한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라도 시간이 있었으면 이 조우영이가 한 진술이 원래 이렇다, 나는 조우영이라는 사람을 알지도 못한다 이런 팩트체크를 가지고 저 이재명 측의 대선 공작을 분쇄를 했을 텐데 딱 3일 앞두고 터뜨리니까 허둥지둥하면서 제대로 대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 뻔했다는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이 도우사 이긴 거지. 예, 사람 이름으로 이게 이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 김만배가 그렇게 대선 공작을 한 다음에 그 공작에 가담했던 자들, 자기 똘마니들 중에 남욱이라든지 조우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담을 했거든요. 이것들한테 김만배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야, 만약에 이게 드러나더라도 대선 끝난 다음에 드러나니까 별 문제 없어. 그리고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우리 다 풀려나. 그러면서 지 똘마니들을 다독거렸다는 거예요. 그게 전례가 있으니까. 김대중 전례도 있고 드루킹 전례도 있으니까. 드루킹 대선 공작으로 권력을 훔쳐갔는데 그런데 김경수라는 자가 고작 받은 게 2년이에요. 그리고 그 드루킹이라는 김동훈이라는 자가 받은 형량은 3년 6개월밖에 안 돼. 그거 살고 나오잖아요. 그리고 권력은 지금들이 5년간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 대선 공작은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권력을 얻는 거예요. 모든 걸 얻는 거지. 그런데 일단 자기들이 이기면 이 대선 공작 사건 수사도 안 해요. 지구들이 검찰 권력을 쥐고 있는데 수사는 왜 하겠어요? 질 때는 지금처럼 수사는 되는데 그래봤자 고작 적용하는 법률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 뭘 많이 살아봤자 2년 정도 살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로서는 하나 겁날 게 없는 남는 장사인 거죠. 네. 그래서 이 짓들을 되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국민들이 또 자유파가 선거할 때마다 저것들이 막판 공작을 해서 선거에서는 이겼는데 결과에서는 저. 이런 일이 되풀이 되면 그럼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선거할 맛이 나겠어요?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투표하지 말자는 소리까지 하게 될지도 몰라요. 이게 사전투표가 부정선거로 자꾸 오염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 야 사전투표하지 말자 막 그랬잖아요. 그 본투표도 안 할 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 그런데 선거를 하면 이긴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 명이라도 더 나갈 텐데 열심히 투표해봤자 저것들이 막판에 공작으로 결과를 바꿔치기 한다고 생각을 하면 진짜 힘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 부정은 이건 정말 국사범에 해당되는 중형을 가야 돼요. 옛날에 국사범이면 3족을 멸했어요. 3족까지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이런 자가 이 땅에 영원히 발붙일 수 없도록 해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법을 빨리 고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법도 고치지 않고 무작정 감옥에 무기한 쳐넣을 수는 없으니까 법을 지금이라도 빨리 고쳐야 된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헌법 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공화국은 무슨 뜻이냐면 공화국은 여러분이나 제가 대한민국의 주인이다 이런 뜻입니다. 공화국에 반대되는 정치체제가 왕정이에요. 왕정. 왕정이냐 공화정이냐. 그러니까 왕정은 왕이 주인이야. 공화정은 국민이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공화정에 살고 있거든요. 공화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니까. 공화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국민인 나라에 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국민인데 국민 행세를 언제 하냐? 대통령 뽑을 때 5년에 한 번, 국회의원 뽑을 때 4년에 한 번, 도지사, 시장 군수 뽑을 때 4년에 한 번, 그때 주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그때 주인 행세를 하면 투표를 하는데 그걸 이것들이 훔쳐가지고서 바꿔치기를 하고 해버리면 우리 유일하게 대한민국 국민이 주인 노릇을 하는 그 투표를 왜곡하고 탈취하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거 부정, 부정선거, 선거 부정, 또 대선 공작 이 범죄는 공화국이라는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을 파괴하는 범죄인 거예요. 그래서 반헌법 범죄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전개되고 있는 이 대선 공작 사건의 본질이 이러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검찰에서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사건이 이 정도로 심각한 사건일 줄은 잘 모르고 그냥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가짜뉴스 정도였던 것 같아요. 가짜뉴스 유포하다가 잡혔나. 그런데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게 가짜뉴스 몇 개 유포한 것하고 유가 다른 아주 엄청난 반헌법 범죄라고 하는 것이 한 일주일 사이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대선 공작의 관련자들을 저는 조사하고 저는 사법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관련자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제 느낌으로는 지금은 김만배라는 자가 신학림이라는 자하고 둘이 짜고 가짜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걸 뉴스타파에서 3월 6일에 틀어줬다. 그리고 그날 밤에 댓글에 막 올라가고 그날부터 MBC, JTBC가 보도를 했다. 이렇잖아요. 자, 제가 몇 가지 그 포인트만 지적할게요. 자, 드루킹 댓글 공작이 있었어요. 그 책임자는 김경수라는 자고 그래서 이자 감옥 갔어요. 근데 이자가 문재인의 수행실장이면서 현역 국회의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김경수라는 자가 드루킹 일당들을 통해서 기계적 방식으로 8천만 건 이상의 댓글 조작을 했는데 이걸 문재인이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네, 몰랐다면 진짜 바보지 등신이지. 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사전에 보고받거나 사후에 추인했거나 다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진짜 주범은 누구예요? 문재인이라는 거예요. 또 무슨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질한 장물을 제일 많이 가져가는 자가 두목 아니에요?
보면 드루킹 댓글 사건의 이득은 누가 가져갔어요? 아니 드루킹.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대통령이 된 자가 문재인 아니에요. 김경수가 가져간 건 하나도 없잖아. 그러니까 김경수는 그냥 실무자 심부름꾼이에요. 실제로 드루킹 댓글 조작의 모든 과실은 문재인이가 다 가져간 거예요. 그리고 문재인이가 사전사후적으로 몰랐을 리가 없는 거지. 그러면 드루킹 댓글 사건을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할 때 누구까지 수사했어야 됐냐? 문재인까지 수사했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문재인을 주범으로 해서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문재인을 수사를 안 했어. 그러니까 저것들이 야 그냥 김경수 정도 가지고 꼬리 자르기 하니까 되더라 이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꼬리 자르기를 허용하면 안 돼요. 자, 김만배가 이게 또 간단한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원래는 이재명이가 대선에 아예 나오지를 못하는 상황이었어요. 저 도지사 선거 때 거짓말을 하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선거법으로 대법원 유죄 확정되는 순간 이 출마할 수가 없게 되거든요, 법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다 끝났다 그랬다고요. 2심까지 유죄야.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이제 유죄를 나 이제 때리기만 하면 되는 상황에서 막판에 갑자기 권순일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야야 뭐 그거 굳이 그것까지 유죄 때려야 되냐 뭐 이래가지고 바꿔치기를 해버렸어 판결을. 그래서 이재명이가 여기서 무죄 취지 파기 환송을 받는 바람에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길이 뚫린 거예요. 이 권순일이자 아주 흉측한 자예요. 그런데 이 권순일이가 이런 식으로 이재명이한테 무죄를 때려서 이재명이의 출마길을 터줬을 그때 김만배가 권순일이를 모두 8번을 찾아간단 말이에요. 대법원으로. 바깥에서 만난 거는 몇 번이 더 있을지 모르지. 대법원에 찾아간 것만 확인된 것만 8번이에요. 그거는 들어갈 때마다 면회 이걸 기록을 해야 되니까. 8번을 갔는데 그때마다 이거가 비타 500을 들고 갔다는 거야. 비타 500 박스. 비타 500은 나중에 우리가 계측해보니까 5만원짜리로 딱 1억이 들어가는 상자예요. 이거를 비타 500 박스를 8번이나 들락거릴 때마다 들고 갔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가 자기는 대법원 이발실에 가서 이발하고 왔대. 자, 결국 이 권순일이가 없었으면 이재명이는 출마 자체를 못했어요. 그런데 그 권순일이를 설득을 해서 또는 뇌물을 매겨서 또는 협박을 해서 권순일이로 하여금 이재명을 무죄 받게 만든 자가 누구냐? 김만배예요. 김만배입니다.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게 간단한 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거 한번 치르려면 이 지역선거도 몇 억씩 들잖아요. 현실적으로 대통령 선거는 20년 전에는 1조 든다 그랬어. 1조. 대통령 선거 한번 치르면 1조 든다 그랬다고.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상당한 정도의 이 선거 자금이 필요해요. 그러니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캠프에서는 그런데 이 돈은 또 대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 이게 선거법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무도 못 믿는 게 정치판이니까. 그래서 정말 믿을 만한 측근들한테 비밀리에 돈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게 대장동 저수지 아니야? 응? 김만배가 대장동 저수지 만들어가지고 대장동 사업하면서 비자금 만들어가지고 이 저수지에다가 물을 돈을 잠겨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돈의 480 얼마는 430 얼마는 그분 거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만배는 이재명의 대선 자금까지 만들어서 관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이 김만배가 아주 흉측한 자예요. 권순일이를 구워 삶았는지 협박을 했는지 이재명한테 무죄를 열어서 출마길을 터주고 그 이재명이 출마할 때를 대비해서 정치자금, 선거자금을 400억 이상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대선 6개월 전에 지가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지가 감옥 갈 거 각오하고 신학립이랑 짜고 가짜 인터뷰 만들어 가지고서 딱 대선 3일 전에 터뜨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1년 전에 선거에서 이재명이가 이겼다면
이재명의 입장에서는 정진상이나 무슨 김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야말로 신분원꾼이고 김만배야말로 1등 공신인 거예요. 출마길 터줘, 선거 자금 모아줘, 막판에 공작해갖고서 역전시키게 해줘. 내내 업고 다녔을 거예요. 김만배를. 그래서 당시에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김만배가 비서실장 되는 얘기까지 정치판에 돌아다니곤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예요. 이 김만배라는 자가. 그래서 이 김만배의 모든 인맥들 있잖아요. 55클럽이라고 하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대법관 권순희, 박근혜 특검 박영수,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이었던 최재경,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었던 김순환,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 민정수석하고 국회의원 두 번째 하고 있었던 곽상도. 이게 일개 언론사 기자가 50억씩 줘가면서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다 김만배가 관리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네. 이게 거대한 이 대선 공작의 배우들이 쫙 있는 거죠. 자, 김만배가 그렇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드루킹을 문재인이 몰랐을까? 했더니 여러분들이 말도 안 돼, 알았을 거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똑같이 질문 드릴게요. 김만배의 이 대선 공작 가짜 인터뷰, 그리고 3일 전에 딱 폭로한, 이거 이재명이 몰랐을까요? 이 몰랐다면 이것도 등신이지. 예? 알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뉴스타파가 이 가짜 인터뷰를 하기 전에 이 TV 토론에서 이재명이가 윤석열 후보한테 그 왜 커피는 타줬냐 이런 거를 질문을 해요. 이게 공개도 되기 전에 사전에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팩트체크로 확인이 되는 건 뭐냐, 뉴스타파가 밤 8시 몇 분인가에 이 3월 6일 밤 8시 몇 분인가에 이걸 공개하는데 딱 1시간 후에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이 영상이 올라와요. 그리고 이재명의 페이스북 영상을 다른 기자들이 퍼날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뉴스타파를 가장 먼저 이 세상에 알리고 퍼뜨리려고 했던 자가 이재명이에요. 이재명의 페북이라고요. 자, 이재명이는 대선 주자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자들이라면 당시에 우리나라 기자들이라면 하루에도 12번씩 확인하는 게 이재명 페이스북이에요. 그리고 윤석열 페이스북이에요. 당시에 대선 후보들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계속해서 메시지를 주잖아요. 대선 후보의 메시지 자체가 뉴스잖아. 끊임없이 체크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는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조용히 뉴스타파 공개한 지 1시간 후에 조용히 그걸 링크를 했어요. 이렇게 링크만 해놔도 모든 기자들이 다 자기 뉴스 페이스북에 와서 다 체크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이재명이가 이 김만배의 대선 공작을 몰랐을 수가 있겠느냐. 알았을 거다. 사전에 알았고 충분히 그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거다. 이런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제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뉴스타파에서 공개가 된 이후에 각 언론들이 이거를 다루는데 KBS도 다루고 MBC는 몇 곡지나 다루고 뭐 그래요. JTBC도 다루고 막 다가. 그러면 이것들은 언론사들이잖아요. 언론사들은 아무리 작은 지방 언론사라도 다른 데서 만든 뉴스를 그냥 인용하지 않아요. 그거는 기자의 자존심이 허용을 안 해. 하다못해 뭐 조금이라도 자기가 약간 좀 다르게라도 써서 자기네 기사처럼 하지 절대 그냥 인용하지 않아. 근데 뉴스타파는 그래봤자 인터넷 뉴스, 인터넷 언론에 불과하거든. 생긴 지도 얼마 안 돼. 그 인터넷 언론에서 나온 얘기를 거의 전제하다시피 KBS가, MBC가, JTBC가 이거를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잖아. 그럼 이거는 언론의 보도
행태 자체가 매우 극히 비정상적이고 이례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보도는 없어요. 근데 왜 그때 뉴스타파의 가짜 인터뷰는 그런 식으로 KBS, MBC, JTBC가 또 경향신문 한겨레가 이걸 이렇게 보도했을까?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 좌편향 언론들도 전부 어떤 형태로든 이 공범에 해당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이 처음에는 이 김만배 협박이나 회유에 넘어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가만히 수사받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아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를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JTBC나 경향신문에다가 그거 아니야. 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 만난 적도 없어.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 라고 했는데도 개무시당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 주장을 조우영이 어디서 했냐면 처음에 검찰에서 했어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검찰에서는 알았을 거 아니냐고. 문재인 정부 때 검찰은 조우영의 진술이 있었으니까 뉴스타파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검찰이 뭐 하는 겁니까? 선거 때 부정선거나 불법선거를 감시하는 역할을 검찰이 해요. 선관위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것들이 가만히 놔뒀거든. 검찰도 공범이다. 문재인 검찰도 공범이다. 그래서 대개 추스려 보면 대장동 일당들과 신학림이하고 신학림이는 언노련 위원장 출신이에요. 이게 이자도 간단한 자가 아니에요. 언노련 위원장 출신이 하고 그 다음에 이 가짜 인터뷰를 하고 뉴스타파가 이걸 받고 각 언론이 이거를 집중적으로 중계하고 그 사이에 이 제2의 두루퀸들이 이 미친 듯이 이걸 댓글 전달을 하고 그리고 검찰이 알았는데도 그냥 묵인하고 한 거대한 이 공작의 카르텔이 작동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대한 대선 공작의 카르텔의 한가운데에 김만배가 아니라 이재명이가 있었을 거다 라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의심하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이 김만배 가짜 인터뷰 대선 공작 사건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이 공작 카르텔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와 사법 처리로 가서 더 이상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된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바로 쓴다. 이런 취지로 제가 지금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장을 저는 지금 고성국TV에서 뭐 일주일째 계속하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사실은 당사자는 아니에요. 이 대선 공작의 직접적 피해자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국민의힘이잖아요. 국민의힘의 후보였으니까.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인데 이런 사건에 개별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나설 수가 있나요? 나서기가 어렵죠. 또 지금 해외 순방가 있고. 그러면 이 사건의 직접적인 또 다른 당사자인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진짜 목숨 걸고 그냥 사생결단하듯이 달려들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왜 그렇게 조용하게 있냐고. 국민의힘이 도대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진이요. 그래서 없습니다. 그래서 야 이런 국민의힘 믿고 어떻게 내년 총선 치르냐 이런 얘기들이 그냥 자연스럽게 여기저기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제가 국민의힘 최근 들어서 정말 한심한 행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면 그 김태우라는 사람이 조국이 밑에서 수사관을 하면서 조국이와 문재인 종북주사파 정권이 저지른 수많은 잘못을 공익 제보를 했잖아요. 공익 제보를 했어. 그리고 김태우가 제보한 거의 모든 혐의는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어요. 수사를 통해서 재판을 통해서. 그러면 김태우한테 벌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되잖아. 훈장 줘야 되잖아. 근데 이 김태우가 유죄가 먼저 났어.
조국이는 아직도 뻔히 돌아다니는데 김태형만 먼저 유죄가 났어. 그래서 강서구청장 뺏겼잖아요. 자, 그거는 저 김명수라는 저 사악한 자가 대법원장 하고 있어서 그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강서구청장에서 쫓겨났어. 그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이건 부당해. 상받아야 될 사람한테 왜 벌을 주냐 하고 대통령의 통치권 차원의 권한인 사면권을 가지고 김태우를 사면을 해줬어요. 그 대통령 뜻이 너무나 분명한 거 아니에요. 김태우는 잘못한 거 없다. 이 사람 상을 줘야지 왜 벌을 줘? 이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당연히 그 다음날 우리는 아무리 수도권 상황이 힘들다 하더라도 김태우를 다시 공천할 거야. 김태우는 잘못한 거 없어. 이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될 사람이야. 억울하게 쫓겨난 거야. 우린 지더라도 다시 김태우를 공천해서 당당하게 임할 거야. 이래야 되잖아. 근데 국민의힘이 이 문제를 가지고 보름 동안 뭐라 그랬냐면, 야, 괜히 냈다가 지면 챔파하잖아. 괜히 냈다가 지면 수도권 선거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잖아. 어쨌든 저 사람 얼마 전에 유죄받은 사람인데 우리가 그거를 바로 공천을 주면 법치주의를 우리가 위반하는 거 아니야? 이런 택도 없는 소리들을 하면서 보름을 보낸 거예요. 저 더불어민주당에서 경찰 출신의 누군가를 하나 공천을 하니까 그제서야 부랴부랴 야 공천할까 말까 공천 안 할 수가 없거든. 그러니까 거기에 또 마땅한 후보도 없어요. 그러니까 김태우를 공천하겠다고 오늘에서야 가닥을 잡았잖아요. 그러니 아니 이거야말로 정말 다 찾던한 다음에 손 흔드는 거랑 똑같이 저 국민의힘을 어떻게 믿고 우리가 내년 총선 치르겠냐 말이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야 큰일 났다. 대통령만 보면 선거 이길 것 같은데 너무 잘하니까. 근데 저 국민의힘만 보면 아, 큰일 났다. 저래 갖고 선거는 제대로 치르겠냐. 지금 걱정들이 많습니다. 자유통일당! 자유통일당? 예, 오늘 강연 주제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해서 우리 자유포가 뭘 할 거냐. 우선 이 최근 대선 공작 사건의 본질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이 전면적인 사법 처리를 촉구하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쨌든 총선에서 이겨야 저것들을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법도 다 고칠 수 있어요. 제가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된다고 하지만 지금 총선에서 우리가 져가지고 절대 소수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도 다 공염불이야. 그러니까 내년 총선에 압도적 다수를 이겨서 정말 필요한 법들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자유파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지금 해야 될 일은 총선 승리를 위해 매진한 거다. 이겁니다. 예. 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여기까지고 아까 자유통일당 말씀도 하셨는데 여러분들의 의견과 질문을 제가 받겠습니다. 저 고 박사님 그동안 예. 고 박사님 그동안 저 TV에서도 멀리서 뵈다가 가깝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저 먼저 그 고 박사님의 그 개인적인 소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출신이라든가 아, 저 소개요? 네. 네. 좀 자세히 이 운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라든가 계기라든가. 네. 저 이런 질문 처음 받아보는데. 교수님이십니다, 교수님. 예. 저는 58년 개띠예요. 그리고 제 선친이 직업군인이셨습니다. 6.25 때 부산에서 고등학교 다니다가 학도병으로 입영하셨고 그래서 인천상륙작전부터 투입이 돼서 전쟁 마친 다음에 갑종 장교 양성하는 갑종 코스로 갑종 46기로 군문의 직업군인으로 활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화학병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고엽제를 주로 다루셨습니다. 그리고 월남전의 화학부대장으로 참전했고 그래서 60세 되던 해 고엽제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런 이 자랑스러운 우리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제가 첫째고 58년 개띠 여기 고성본부장이 둘째 59년 돼지띠입니다. 연년생이에요. 우리 둘이는 대학을 다닐 때 76년에 저는 고려대학교 또 제 동생은
한 2년 후에 국민대학교를 다녔는데 그때가 유신 체제의 막바지 때였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선거가 없으면 민주주의가 아니다. 유신 체제는 선거가 없었던 체제입니다. 여러 가지 불가피한 사정은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유신 체제 반대 투쟁을 학생으로서 열심히 했고 그리고 전두환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전두환 정권도 투표 선거로 들어선 등 정부가 아니었기 때문에 치열하게 반대 투쟁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그래서 감옥 생활 2년 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은 감옥을 두 번 갔다 왔고 똑같은 이유로요. 그리고 나서 이제 87년 6월 민주화 운동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로 순조롭게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이제 더 이상 그런 목숨 걸고 투쟁하는 민주화 운동은 안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제가 공개적으로 정치평론가 활동을 시작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1970년대에 우리나라는 사상적 혼돈이 굉장히 심해서 세 부류의 저항 세력이 있었어요. 하나는 세 부류의 저항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박정희 정권이나 전두환 정권이 어쨌든 민주주의는 아니지 않냐. 그러니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투쟁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자유민주주의자 그룹이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자 그룹이 있어요. 대부분의 당시 교회가 그런 자유민주주의자 그룹에서 활동을 했어요. 두 번째는 직접 칼 마르크스나 레닌을 만난 적도 없는데 이 사람들의 책을 몰래 숨겨갖고 와서 이걸 읽고 나서 자생적으로 공산주의자가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80년대 후반까지 열심히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했어요. 공산주의 혁명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사람들은 대거 90년, 91년, 92년 이때 아 내가 생각 잘못했어 하고 이제 자유우파로 전향합니다. 이 그룹의 대표적인 사람이 김문수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나 자유우파 진영에 아주 든든한 지도자 역할들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두 번째 부류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류는 8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났는데 북한의 주체사상을 단파라리 라디오로 듣고 열심히 밤마다 그것을 녹취해가지고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떠받들면서 좌파 운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의 586 주사파의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586 주사파의 원조격에 해당되는 자가 김영환이라는 자입니다. 충북지사 김영환하고 이름이 똑같은 동명이인이에요. 이 김영환이 당시에 필명이 강철이라는 필명을 쓰고 있었어요. 강철 서신이라고 하는 책도 냈는데 이 강철 서신은 북한의 중앙통신을 그대로 뺏겨서 녹취해서 자기가 쓴 책처럼 해갖고서 뿌린 거예요. 이 강철은, 그러니까 김영환은 실제로 북한이 워낙 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북한에서 생각해서 북한의 공작조가 잠수함을 갖고 내려와서 김영환이를 잠수함에 태워서 북한에 데리고 가서 김일성을 만나고 거기서 훈장도 받고 조선노동당에 입당도 하고 그리고 공작금도 받고 그리고 그 잠수함을 다시 타고 내려와서 남한에 잠입해서 주사파의 원조 활동을 했어요. 그런데 이 김영환이 북한을 직접 가보고 가장 오래 또 가장 일찍 북한을 추종했던 사람인데 가장 먼저 깨달았어요. 야, 내가 꿈꿨던 이 지상천국이 북한이 아니구나. 그래서 전향합니다. 전향한 후에 자기가 지은 죄가 크다. 그래서 평생 남은 인생을 북한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그래서 북한 민주화를 위한 직접적인 행동이 탈북민들을 구조해서 우리나라로 데려오는 것이었기 때문에 90년대 그 위험한 일을 자청해서 해요. 이게 왜 위험하다고 그러냐면 북한 탈북민들이 중국으로 일단 가잖아요. 그러면 중국 공안에 잡히면 다시 북한에 북송돼서 죽거나 뭐 되는데 이 사람들을 숨겨갖고서 우리나라로 데리고 들어오는 거니까 이 일을 하다가 중국 공안에 잡히면 지도 감옥 가는 거예요. 실제로 김영환은 중국 공안에 잡혀서 중국 공안 감옥에 갇혀서 고문받고 거의 죽을 지경에까지 이르러요. 그거를 우리 정부가 중국 정부에 교섭을 해서 간신히 빼옵니다. 빼와서 지금은 건강한 상태로
다시 이 북한 민주화 운동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에서는 김영한이가 희대의 배신자죠. 그래서 암살 1호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공개적으로는 어떤 자리에도 나오지 못합니다. 네. 대개 70년대, 80년대 우리 사회가 그런 세 가지의 그 아주 복잡한 정치적 사상적 흐름이 혼재되어 있었어요. 근데 종북주사파도 공산주의자도 겉으로는 다 자유민주주의 한다고 위장을 했어. 그래야 안 잡혀가니까. 저는 당시 70년대, 80년대 일관되게 자유민주주의자로서 민주주의 운동을 하다가 이 종북주사파들과 이른바 사상투쟁이라고 하는 걸 몇 년 동안 합니다. 그러면서 이 종북주사파들로부터도 깊이 위로가 되죠. 뭐 어쨌든 그런 일행을 거쳐서 제가 1990년부터 이제 방송 생활을 하고 평론가 생활을 하고 그러면서 여기에 이르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뭐 수많은 이 정치권 입문의 권유가 있었지만 그건 제가 갈 길이 아니다 이런 생각 끝에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평론가의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대한민국에서 공인된 제1호 정치평론가인데요. 이건 뭐 별거 아닙니다. 제가 어느 날 KBS 같은데 나오라고 출연 나오라고 해서 나갔어요. 그러면 이제 TV에 보시면 누가 나오면은 이름 몇 회 뭐 직함을 써주잖아요. 근데 대부분은 그 당시에는 교수하던 사람들이 가끔씩 평론하고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슨 대학교 무슨 대학교 무슨 과 교수 누구가 되는데 저는 뭐 대학에 이 교수 될 생각은 처음부터 없어가지고 직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PD가 그러면 정치평론가라고 갖다 붙이면 되겠냐? 저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뭐 상관없다. 그래갖고 제가 방송국이 붙여준 제1호 정치평론가입니다. 네. 네, 우연히 붙여진 이름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정치평론가의 시대를 제가 결과적으로 연샘이 됐기 때문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시나 소설 못지않게 문학평론이 고유한 영역이 있듯이 정치 못지않게 정치평론에 고유한 영역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명적으로 제1호 정치평론가가 되는 바람에 정치와는 같이 병존하고 상생하면서 섞이지 않고 독자적인 영역으로 정치평론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이거를 제가 온몸으로 보여줘야 될 필요를 제 스스로 느끼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 수십 번에 걸친 이 정치권의 유혹과 공천 제안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제가 잘 버텨서 정치평론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우리 모든 그 국민들이 알기 쉬운 평론을 해주셔서 네. 그 우매함을 깨우쳐주신 그 고 박사님의 평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 충주까지 오셔서 이런 기회 주신 것을 감사드리고 예. 축하합니다. 아까 그 평론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힘을 비롯한 그 우파 세력들, 소위 지도자들이 우리를 못 믿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우니까 사실은 평범한 우리 그 서민들은 어떻게 내년 2024년에 총선을 반드시 이겨야만 되는 것이 아주 지상 목표인데 어떻게 결집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암담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방안이 네. 있으시다면 좀 말씀을 해주셔서 결집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어떨까? 알겠습니다. 그 제가 평론하면 좀 저 쉽습니까? 제 얘기가 쉬워요? 일단은 저기 무슨 미술 전시회 같은 데 가면 평론하는 사람들이 뭐 잔뜩 써놓잖아요 앞에. 그게 그림보다 훨씬 어려울 때가 많잖아요. 그림은 보면 알겠는데 평론을 보면 이게 뭔지 진짜 모르는 글들이 많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평론은 아직 설익은 평론이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해요. 평소에 예? 평론은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정치 현실 그 이면까지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게 평론이지 이걸 애매모호하게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다고 이 끌고 가는 거는 평론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틀릴 땐 틀리더라도 일단 질러야 된다. 평론가의 숙명이다. 예,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걸 제가 아주 쉽게 평론을 해주고 있다고 평가를 하셔서 아주 제가 기분이 좋습니다. 자, 알기 쉽게 얘기할게요. 내년 총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잖아요. 선거는
공천 잘하고 그리고 선거 때 중앙당 지도부가 공천전 잘하면 이겨요. 실제로 지역에 이 사람이냐 저 사람이냐 갖고 일일이 얼굴 대조하고 여러분들 댁으로 배달되는 후보 홍보물들 다 보면서 이거 비교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나 이 사람이야 이렇게 찍는 유권자는 거의 없어요. 또 그걸로 비교하자 그러면 다 좋은 말만 써 있을 텐데.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지방에서 열심히 이삭줍기 하듯이 하루에 12시간, 13시간씩 유권자들 만나고 다니고 한 표 달라고 그러고 그리고 이틀을 돌아다녔는데 갑자기 중앙당에서 이상한 자가 한마디 실수를 하는 바람에 표 다 날아갔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이게 결국 선거라고 하는 게 중앙당의 공중전, 언론을 통한 공중전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가 훨씬 크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후보 공천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돼요. 이게 깜이 되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발표되는 날 이름을 보면은 바로 느낌이 와요. 아마 여러분들 제가 충주는 제가 이 지역을 잘 모르니까 누구 그러면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서 수십 년 살아오신 여러분들은 누구 그러면 에이 그건 막 그 깜이 되냐? 오, 그 사람 괜찮지? 이런 반응이 바로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깜이 되는 후보를 골라서 공천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지역에서 저 사람 괜찮은데 야, 저 사람 한번 기대해 볼 만하지? 라고 하는 사람을 공천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공천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이유는 간단해요. 그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중앙당의 공천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앞세우기 때문에 그래요. 이를테면 인물로는 전종식이가 누가 봐도 나은데 처방시키면 나한테 뭐 돈도 안 갖다 줄 것 같고 괜히 틱틱거릴 것 같고 그래서 그보다는 좀 별로 저 허접한 고성범을 공천 준다. 근데 저거 시키면 내 순위 심부름을 잘하겠지. 그래서 고성범을 공천 주면 우리 떨어지는 거야. 예? 예. 결국은 이게 중앙당이 자기 이해관계에 매몰되지 않고 진짜 지역에 신망 있는 사람들을 공천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그렇게 해놓고 우리 쪽 선수를 딱 포진시켜 놓은 다음에 중앙당의 선거 지도부가 공중전을 통해서 좌파들과 제대로 싸워주느냐 아니냐. 이거 선거 요 두 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면 진짜 이 깜이 되는 사람들로 공천을 하기 위해서 공관위를 구성해요. 공관위. 이 공관위는 그러니까 당의 이해관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 공관위를 구성을 하고 운영을 해야 누구한테 기울어지지 않고 그렇게 공천을 할 수가 있어요. 공천혁명은 당내 사람들은 절대 못합니다. 너무 얽혀있는 게 많거든. 4년간 같이 국회의원을 하다 보면 야, 그야말로 저 모든 뭐 저 이 뒷구멍에 뭐까지 다 알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야 너는 안 돼. 너는 그만둬야 되겠어. 이거 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국민의힘에 있으나 마나 한 국회의원들을 대거 청산하고 진짜 종북주사파와 제대로 싸울 수 있는 유능하고 참신한 사람. 이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서는 당 내의 이해관계에 매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로 공관위를 먼저 구성해야 된다. 예, 요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이제 공중전인데 공중전은 상대가 있는 거예요. 상대가. 공중전의 상대는 누구냐? 저쪽은 이재명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재명이를 압도할 수 있는 화력을 갖고 있어야 돼. 지금 김기현이가 이재명을 압도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예? 자, 봐요. 이재명이가 한마디 하면 기자들이 기사를 쓰죠. 김기현이가 한마디를 해도 기사는 써줘요. 왜? 집권당 대표가 한마디 했으니까 기사를 안 써주면 안 돼. 기사는 써줘. 그런데 이재명 기사에 묻혀. 그리고 신문 보면 전부 이재명 말만 막 덮어져서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김기현이라는 정치인이 이재명이라는 자를 압도할 만한 공중 화력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쪽에 이재명이거나 아니면 저것들도 막 그 막판에 몰리면 또 이재명을 내치고 누군가 더 괜찮은 사람을 세울 수도 있어요. 그때 그게 누구든 이재명이든 누구든 그 종북주사파의 사령관을 대적해서 완전히
압도하고 박살낼 수 있는 그런 공중전의 화력을 가진 사람을 우리 쪽 선대위원장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김기현 대표는 현재의 당의 지도부지 공관위를 책임지는 공관위원장도 아니고 총선을 책임지는 선관위원장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공관위와 선관위를 제대로 구성하면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충주 반영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고 박사 좋아한 것은 TV 보다 보니까 고성 박사님이 그 민주하면서 옥을 치르는데, 옥골 치르는데 보상을 안 받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분이 장기표하고 난 김동기 교수인 줄 알았더니 네. 내가 지금 보니 고성우 박사도 그렇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마음만이로 가입해가지고 오늘까지 이렇습니다. 그거는 잘 모르고 있어요, 사람들이. 저도 예. 몰랐거든요. 고맙습니다. 민주화에서 나 같아도 돈 받을 텐데 예. 안 받으신 거예요. 그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이런 의미에서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제가 저기 전과 목사님하고 예. 연결된다면은 강서구 구청장 공천에 고영일 변호사를 추천했더라고요. 네. 그거를 막을 수 없습니까? 또 하나는 네.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된다면은 그분이 정치를 처음 하잖아요. 정치를. 예. 그러면 정치에 아주 해박한 제가 보기에는 정과 목사님, 고성구 박사, 박찬종 전 의원, 김문수 추사 이분들을 국정 멘토로 삼아서 일할 수 없는지. 그러면 시행착오하지 않고 일사천리 잘 한다고 생각하거든. 예. 그렇게 길어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이가 정권을 잡고 나서 민주화운동 유공자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70년대 80년대 민주화운동하다가 감옥 갔다 온 사람들 되게 그 젊은 때 감옥 갔다 오니까 취직도 잘 안 되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많은데 좀 살기가 어려웠죠. 예, 그런 사람들한테 민주화운동 그 유공자로 인정하고 보상을 한다. 정부가 예, 이런 제도를 시행을 했어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 전두환 정부 때 그 감옥 갔다 온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 민주화운동 민주화유공자 또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 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뭐 저는 그거 보상 받은 분들에 대해서는 뭐 제가 뭐 예, 비판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굉장히 예, 용기 있고 어려운 일들을 했고 또 그 일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올바르게 끌어가기 위해서 한 공적인 행동이니까 그 공적인 행동에 대해서 국가가 뒤늦게라도 배상과 보상을 하는 것은 저는 올바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감옥에 갔을 때 제 사건은 공범이 한 20여 명 정도 됐는데요. 이 제 공범들도 그런 그 민주화 운동 유공자 보상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데 이게 공범이니까 그리고 제가 그 공범들 중에 제일 앞에 있으니까 예, 형님도 같이 해야 되지 않냐 이러고 저한테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법이 있는 줄도 모르고 지내다가 우리 제 공범 후배들이 와서 이야기를 해서 알게 됐는데 그 자리에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그 적은 돈은 아니지만 고작 몇억 원에 보상받으려고 내 청춘을 감옥에서 보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그 제 공범 후배들한테 그랬습니다. 야, 너네들은 해라. 너네들은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데 나는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돈으로 보상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의 긍지한 명예를 갖고 살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거부했고요. 그렇게 거부한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굉장히 억울한 사람도 있죠. 우리 고성범 본부장. 저는 한 번 갔다 왔는데 고성범 본부장은 두 번, 세 번 갔다 왔거든요. 근데 형이 보상 안 받겠다 그러는데 동생이 받겠다고 할 수 있나요? 저 사람은 한 마디 말도 못하고 결국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보상 치러. 예. 제가 제 얘기를 하는 게 좀 쑥스럽습니다만, 예, 우리 대한민국은 자기 이름 내놓지 않고,
그야말로 숨은 곳에서 묵묵히 자기 할 바를 다 해온 분들이 예, 만들어 놓은 나라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윤석열 대통령 멘토요. 그리고 이제 김태우 강서구청장 선거에 고영일 변호사 내는 거, 그 두 가지 말씀하셨죠? 그 제 의견은 아니라. 예, 네, 알겠어요. 우선 멘토는 전 뭐 별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게 저는 제 스스로 돌이켜보면 뭐 멘토를 할 만큼의 그런 역량이 있는 사람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는 뭐 제가 멘토할 만한 자격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가 정치평론가로 또 정치평론 방송 패널로 활동을 하는 지금 입장에서 보면 이 아무리 우리 자유파 정권이라 하더라도 권력과 너무 가깝게 유착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자유파의 정체성을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잘하는 건 잘한다, 아쉬운 건 아쉽다,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려서 논평을 하고 또 최대한 윤석열 정부가 성공하는 방향으로 제가 조언도 하고, 근데 그거는 몰래 하는 게 아니라 대놓고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 언론인이라는 사람들이 출입처에 출입을 하다 보면, 대통령실에 출입하고 무슨 당대표실에 출입하다 보면 이것들이 신압으로 무슨 저 대통령이나 당대표 대통령 후보의 무슨 정무 참모처럼 전락하는 경우들이 적지 않습니다. 주급들이 막 무슨 정무 페이퍼 써갖고서 갖다 주고 말이에요. 그 순간 언론인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언론인 하면 안 돼요. 이건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뒤로는 정치 권력과 뭐 손잡고 뭐 조언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객관적 중립적인 언론인 것처럼 쇼하고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론은 그러면 안 된다고 제가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고성거TV가 언론사는 아니지만 저 스스로는 이 자유파의 이 정론 언론을 지향하고 정론 언론 방송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 또 국민의힘과도 최소한의 거리는 두면서 함께 간다, 이런 게 제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강서구청장 부분은 저는 사실 그 소식은 처음 들었는데 정광훈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익히 짐작이 됩니다. 정광훈 목사는 우리가 독자 행동을 하면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국민의힘한테 똑똑히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이신 것 같아요. 네. 사실 뭐 강서구청장 그 자체만 놓고 보면 뭐 엄청 중요한 선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뭐 그렇게 전국 흐름에 큰 영향을 주는 선거는 아니다 할 수도 있잖아요. 김태우한테는 모든 것이 걸려있지만 우리 자유파 입장에서는 여러 선거 중에 완우고 대비예요. 그런데 지금 정광훈 목사와 자유마을이 계속해서 새를 불려가면서 야 국민의힘과 손잡고 같이 가자, 그런데 너네가 계속해서 따로 가겠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우리가 힘으로 보여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것들이 안 믿잖아요, 국민의힘이. 예? 뭐 손절한다 그러고 뭐 함부로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이라는 진검승부가 아니라 예, 강서구청장 선거니까 이 김태우한테는 좀 안 된 얘기지만 자유통일당의 후보를 내서 따로 갈 경우에 어떤 파국적인 결과가 올 수 있는지를 국민의힘 사람들한테 알려주려고 그 카드를 쓰고 있는 것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정광훈 목사한테 이 얘기를 들은 적은 없습니다만 그게 고영일 변호사를 강서구청장 출마시킨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런 생각 끝에 아마 용패 쓰듯이 하고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네, 죄송해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했다가 이게 선거라는 게 저 윤석열 안철수 후보 단일화 6일 전에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강서구청장도 일단 그렇게 긴장 고조시켜 놓고 있다가 막판에 어떤 정치력을 발휘할지는 그건 또 모르는 거니까 그건 또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제가 문의드릴 점은요, 국힘이 아무리 200석을 해도 화력이 되지 않아서 못 싸우는 게 문제잖아요. 저쪽에서 그냥 죽기 살기로 덤비 들면 이긴 적이 없잖아요. 입법을 할 수 있는 걸 남긴 적도 없고, 공천위원장 그분의 그 사상을 보면은 지금 국힘이 완전 보수라고 볼 수 없는 공천위원장으로 되었다는 거. 네네. 제1 우파가 국힘이지만은 견제할 수 있는 당으로 지금 정강우 목사님이 자유통일당을 하는 앞세우고 있는데 그 대안은 없는지 알겠습니다. 예, 좀 알려주시는 그런 차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회가 워낙 그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파행에 파행을 거듭하고 있어서 아마도 이번 국회에서도 선거법을 고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년 총선은 4년, 3년 전 치렀던 그 선거법으로 치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뭐냐면 비례 위성 정당을 다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3년 전 총선 끝난 다음에 비례 위성 정당을 다 없애버렸거든요. 근데 비례 위성 정당을 만든 이유는 이것들이 만들어 놓은 선거법이 너무 괴상망측해서 이기면 이길수록 비례 의석은 줄어들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비례 위성정당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의석 확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성정당을 만들었는데 이 선거법이 지금도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대로 가면 다시 국민의힘도 비례 위성정당 만들고 더불어민주당도 비례 위성정당을 만들어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비례 위성정당 만들면 말도 안 되는 선거법 고칠 생각은 안 하고 또 비례 위성정당 국민 사기치는 거냐라고 하는 국민적 분노가 쏟아질 게 뻔해요.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자유통일당이 또 자유민주당이나 뭐 가능하면 우리공화당까지 포함해서 국민의힘이 아니면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여러 정당이나 정치 세력들이 모두 하나가 돼서 내년 총선에는 지역구는 국민의힘 그리고 어차피 비례위성정당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새로 만들지 말고 이미 있는 자유파 정당 여기를 비례위성정당으로 하자. 캠페인을 그렇게 하자. 캠페인은 3년 전에 지역은 2번, 비례는 4번 이렇게 캠페인했지 무슨 당 이름 갖고 캠페인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 이게 이제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가면 이제 정광훈 목사나 자유마을도 뭐 크게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의힘에서 이거를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야 무슨 소리야. 비례도 우리가 해야지. 우린 비례 위성정당 만들 거야. 이렇게 되면 좀 골치가 아파져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쪽이라고 예단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게 불투명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국민의힘이 아직 총선 국면에 접어들어 들어가지를 않고 있어요. 저것들이 덩치가 커서 그런지 꿈지럭거려. 그러니까 이게 눈앞에 다가온 현실이 될 때 비로소 정치 협상회의가 시작이 되는 거지 한참 후의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미리부터 이 라운드의 테이블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 석 달 전에 이미 제안한 바가 있어요. 올 가을에 10월, 11월 정도에는 바로 이런 의미에서 자유파 범정당 시민사회단체 연석회의라고 하는 이 정치협상회의를 개최하자. 국민의힘도 자유통일당, 자유민주당, 우리공화당도 광화문 태극기 애국세력도 다 함께 연석회의를 구성해서 총선에 어떻게 대처할 거냐. 지역구는 어떻게 출마시키고 비례는 어떤 식의 정당을 꾸려서 해나갈 거냐에 대한 정치적 합의와 약속을 하자. 적어도 이번에만은 우리가 분열함으로써 좌파한테 어부질이 주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냐. 제가 그런 정치연석회의를 제안해 둔 바가 있고 저의 제안에 대해서 정강훈 목사, 고영주 대표 그리고 그 밖에 여러 이 시민사회 자유파 시민사회 단체들은 다 동의했어요. 동의했고 아직 동의하지 않고 있는 데가 두 군데예요. 하나가 국민의힘, 하나가 우리공화당. 그러니까 저는 이 그 두 정당에 대해서 상황이 좀 성숙되면 공식적으로 다시 입장을 전달하고 촉구할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나중에 정말 협상이 안 돼서 결렬돼서 따로 갈 땐 따로 가더라도 일단 함께 갈 수 있는 정치 연석회의라는 구조는 가동을 시키는 것이 좋아요. 서로를 위해서 좋습니다. 일단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쪽 방향으로 저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뭐 방송이나 여러 가지 신문 언론을 보면은 그 이념 갈등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우리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의 근현대사의 역사 공부를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걸로 저는 알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근현대사에 관한 역사가 잘 기록된 도서가 있다든지 네. 박사님께서 공개된 자리에서 어느 도서를 추천해 줄 수 없다면은 진행하는 사회자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들이 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후대들한테도 전하는 알겠습니다. 이런 저희가 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나라의 주류적 시각으로 쓴 가장 올바른 역사 교과서는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입니다. 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는 뭐 대충 만들어져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대통령 후보들한테도 이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꼭 읽어라 이렇게 제가 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가 정교조나 종국 주사파들에 의해서 온갖 방식으로 왜곡되고 변형이 돼서 지금은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를 제가 추천할 수가 없어요. 이 역사 전환은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이 6년 전에 정권 탈취하고 가장 정력적으로 추진해왔던 사업입니다. 문재인이부터 우리는 정권 교체에 만족하지 않는다. 세력 교체하고 그리고 역사 교체하겠다 이랬어요. 그래서 시작된 1년의 역사 왜곡 작업이 김원봉, 홍범도, 뭐 정열성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저 종북주사파들은 역사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만큼 더 자기들 입장에서 역사를 어떻게든 바꿔내려고 집요하게 노력을 했는데, 그러니까 뭐 조정래 태백산맥 같은 것도 그 일환이에요. 소설이지만 다 역사 바꿔치기를 위해서 아주 교활하게 작업을 한 건데, 우리는 우리가 승리한 세력이기 때문에 종북주사파로부터 싸워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김일성 체제를 압도해서 근대화를 성공하고 막 이런, 우리는 주류 세력이기 때문에 역사를 그렇게 많이 공을 들여서 국민들한테 열심히 알려야 된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그러다가 하다가 당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폐해가 너무 심각한 것이 드러난 게 박근혜 정부 때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가 이런 역사 교과서는 더 이상 도서는 안 돼. 어떻게 6.25를 북침이라고 가르치는 교과서가 다 있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바로잡으려고 했는데, 그때 그 좌파들이 저 역사를 변형시키 온 역사가 수십 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로잡는데도 최소한 수십 년은 작업을 해야 된다, 조심조심 신중하게 그랬어야 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좀 서둘렀어요. 그래서 불쑥 국정교과서로 가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그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거는 전 세계에서 두어 나라밖에 채택하지 않는 구실의 방식이거든. 그러니까 갑자기 역풍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교과서 논쟁은 우리가 압도적으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슈였는데 이걸 국정교과서 논쟁으로 우리가 바꾸는 바람에 우리가 불리한 상황에 빠지게 됐다는 겁니다. 자, 하여튼 그때는 그때고 지금도 우리 자유파의 입장에서 대한민국 역사를 제대로 서술한 책들이 없지 않습니다. 꽤 많아요. 꽤 많은데 왜 안 알려졌나? 잘 안 팔려서 안 알려졌어요. 이게 무슨 저 책을 내면은 교보에 베스트셀러라도 오르고 뭐 그래야 사람들이 이런 좋은 책이 있나 보다가 될 텐데, 저 종북주사파들은 정말 책도 없는 얄궂은 책도 한 권만 내면 몇만 권씩 바로바로 팔거든. 예? 저것들은, 저 종북주사파들은 조국이 책 나왔다 그러면 그거 사는 게 조국이 사랑하는 방법이니까. 예? 이재명이 책 나왔다 그러면 막 줄 서서 달려들어서 사잖아요. 문재인이 책도 그렇고. 근데 우리 쪽은 우리가 이런 자리에서도 역사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지만 책을 내면 안 사. 제가 이 최근의 정치 상황을 정리하고 또 총선 대선을 예측한 그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 냈잖아요. 그리고 고성우TV에서 여러 차례 제가 설명도 하고 또 북토크도 하고 했는데 엄청 많이 팔린 것 같죠? 만 권밖에 안 나갔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여러분들이 책을 안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이게 결국은 이 문화 헤게모니 싸움에 대해서 우리 자유파가 투철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읽어도 좋다.
자유우파가 낸 책임은 내가 무조건 다섯 권 사서 옆에 주변에 뿌린다. 이게 싸움이다. 이런 이 문화 헤게모니 투쟁의 관점에서 이 역사 문제를 봐야 됩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주위에 권할 만한 아주 훌륭한 책들이 많습니다. 이영훈 교수가 이끄는 낙성대 그룹이 펴낸 다소 어렵기는 하지만 일제시대 역사에 대한 아주 훌륭한 연구서들 같은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또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관련해서는 사실 딴 데 갈 필요 없어요. 이승만 기념사업회, 박정희 기념사업회에서 낸 중학생을 위한 만화까지 들어가 있는 그런 이 교과서들 같은 것들이 많다고요. 그리고 이제 덧붙여서 얘기하면 이게 뭐든지 출판과 영상과 음악이나 이런 게 결합이 될 때 시너지가 생기잖아요. 저 좌파들은 그걸 아주 자유자재로 잘해요. 책 내면 그걸 갖고 영화 소재로 쓰고 그걸 갖고 무슨 저 가사 저 대중가요 가사로 쓰고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원 소스 멀티 유저라고 하는 SNS 시대에 걸맞는 이 문화 활동들을 하는데 우리는 책은 책이야 그냥 영화는 영화고 노래는 노래고 다 딱딱 떨어져 있어. 네, 이것도 우리 자유파가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주류로 살아오는 과정에서 이 처절함을 잃어버렸다. 처절함을 잃어버리고 이 투쟁하는 자유파가 되지 못해서 지난번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는 눈앞에 막 우리 대통령이 끌려가고 막 이러니까 다들 막 팔구도 붙이고 광화문에 나왔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 이 문화 헤게모니를 둘러싼 종북 주사파와의 싸움은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우리가 인식이 철저하지 못하다. 그 점에 대해서 좀 자기 반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중도를 우리가 어떻게 잡아서 승리를 하냐에 대한 게 많이 있는데 지금 가장 많이 움직이고 있는 게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입니다. 그래서 사실 진짜 청년들하고 뭐 이렇게 주부들 뭐 이렇게 많이들 이렇게 만나고 얘기를 나눠 보면요, 그분들은 되게 이걸로 내가 이걸 가지고 우리 정부에 대해서 불신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게 이제 좌파 쪽에서 사실 프레임을 씌우고 있고 그쪽으로 흘러가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 총선에 다음 우리 이번 총선에 많이 그 지장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대책이 우리 우파에서도 좀 뭔가 나와서 확실하게 좀 정리가 우리도 대응을 하면서 같이 가고 정부도 또 여기에 대한 거에 대해서 뭔가가 액션이 좀 취해져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되는지 좀 저희들 입장이 좀 답답한 입장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는 우리 자유파 진영에서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좀 평가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 별거 아니다. 방류 후에 노량진 수산시장이나 자갈치 수산시장의 매출이 2배 이상 오르고 실제로 많은 시민들이 일부라도 수산물 사서 먹자고 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걸로 보면 저 좌파들의 후쿠시마 괴담은 별거 아니다 이런 의견이 있는가 하면 어쨌든 이게 먹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그냥 별거 아니다라고 하고 가다가 내년 총선에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역공을 받을 수도 있다. 이건 어떤 형태로든 좀 더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까지 있어요. 저는 실제로는 전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이슈에 대한 관리는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봐요. 자, 여러분들 더불어민주당이 입만 열면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방류를 이런 거잖아요. 80%가 반대하는 건 너무나 당연해요. 질문을 방류할까 말까로 하면 방류하자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류하지 말자가 80% 나오지. 근데 이게 이런 거예요. 자,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으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지금 이런 엄청나게 큰 그 콘크리트 수조 있잖아요. 그게 지금 수천 개의 이 물이 오염수가 채워져 있는데, 그리고 오염수는 계속 생깁니다. 비가 와도 생기고, 뭐, 흙 땅 속으로 물이 흘러가도 생기고 계속 생겨요. 그리고
저게 완전히 저 원자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저걸 냉각시키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오염수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이제 이 엄청난 그 이 규모의 시멘트 수조를 계속 지어가지고 거기에다가 갖다 넣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방사능의 반감기가 뭐 몇천만 년 몇억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무한대로 이 콘크리트 저수조를 만들지 않으면 방류 아니고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저건 조만간 일본 전체가 오염수 가둬놓는 콘크리트 저수조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요. 아무리 일본 남의 나라 그리고 때로는 얄미운 나라라고 하지만 일본 그렇게 돼도 괜찮다. 방류하지 마.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질문에 욕을 빼고 묻는 거야. 욕을 빼고. 저걸 방류 안 하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일본이 계속 저수조만 늘어나는데. 그래서 저거를 공중에 살포하는 방법도 있고 땅에 묻는 방법도 있고 바다에 방류하는 방법도 있는데 대부분의 나라가 이런 경우에는 바다에 방류를 해왔다. IAEA의 기준을 충족해서. 자, 그런데도 일본 정부, 이게 또 일본 정부의 주권적 상황인데 그런데도 이거 방류를 계속 우리가 반대해야 되냐. 이를테면 설문을 물으려면 이런 정도로는 물어야 비로소 우리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아 상황이 그렇다면 방류할 수밖에 없겠네 라든지 그래도 방류는 안 돼 라든지 진짜 의견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저 전국 수사파들이 국민 80%가 반대하는데 라고 하는 여론조사 한번 나온 거 그거는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대목에 있어서 여론조사 뭐라 그럴 거 없어요. 국민의힘이 제대로 대처를 못하는 거야. 이를테면 그 조사는 봐라 퀘스처네어가 이렇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면 80이 아니라 90% 방류 반대지 이게 정상적인 여론조사냐 라고 제대로 된 팩트체크를 하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꿎게 우리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나서서 피해 없다 이런 정도의 피해는 없는 거랑 마찬가지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역시 수세적인 거예요. 보세요. 한강에 잉크방울 하나 딱 떨어뜨려 놓고서 이 한강이 잉크물로 오염됐다 그러면 그게 거짓말은 아니잖아. 어쨌든 잉크 한 방울이 또 오염된 건 사실이잖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거든. 한강물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려 놓고 자 이거 오염됐냐 안 됐냐 대답하라 이 말이거든. 수많은 오염물질들이 가지만 이게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면 안전하다고 간주하고 우리가 사는 거잖아요. 잉크물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해야 비로소 이게 이 제대로 된 대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 있어서는 특히 국민의힘이 제대로 진짜 싸움 못한다. 사실 수산물 먹기도 국민의힘이 먼저 시작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일반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나라도 수산물 먹어줘야 돼. 이러고 시작된 거 아닙니까? 저희 고성고TV가 지지난주 5일 동안에 걸쳐서 고성고TV 시청자들 수산물 먹방했어요. 모두 133개 팀이 5일 동안 참여했어. 해서 인증샷 다 찍어가지고서 보냈어요. 이런 정도의 그 자발성, 고성고TV가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일개 유튜브에 불과하지. 그 고성국TV도 하는 이거를 국민의힘은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왜 253개 지역구마다 수산물 먹방을 왜 못해요? 아무것도 아닌데 예? 그렇게 해서 붐업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결국은 내년 총선에 악재가 될 거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까지는 안 될 거라고 예상하지만 그러나 이슈 관리는 철저하게 해야 된다. 지금부터라도.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윤석열 대통령 보면 막 안쓰럽지 않아요? 그냥 혼자서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죠? 그리고 대통령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 그걸 해설한다고 쫓아오는데 비서들이 꼭 대통령 말보다 잘 못해. 예? 국민의힘은 아예 쫓아올 생각도 못해. 그래서 진짜 지금 답답한 상황이에요. 여러분이나 제 마음 같아서는 국민의힘 지도부부터 확 바꿔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런데 선거 8개월 앞두고 지금 지도부를 바꾼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 왜 안 쉬우냐면 사실은 김기현이 역량의 부족을 절감하고 총선을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 그러니 더 좋은 분들로 지도부를 구성해야 되겠다. 나 오늘부터 그만두겠다. 그러면 간단해.
그러면 간단한데 김기현이도 뭐 얘기 들으니까 대선 꿈꾸고 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 그만두겠냐고. 그러니 그만두겠냐고. 그러면 선출된 대표가 끝까지 내가 대표하겠다고 버티면 이준석이 같은 자도 쳐내는데 엄청 고생했잖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마음 같아서는 당장 내일이라도 김기현 대표 교체하고 비대위로 가고 싶지만 그게 잘 안 돼요. 대통령도 답답할 거야. 그래서 제가 아까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뭐 일상 당무는 지금의 김기현 대표 체제가 하는 수밖에 없다. 대신에 공천을 책임지는 공관이, 그 다음에 총선의 공중전을 책임지는 선관이, 이거는 진짜 우리 자유파가 다 믿고 따를 수 있는 그런 신망 있는 사람들로 제대로 구성하고 여기서 총선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 계획들이 좀 나와야 된다. 여기에는 국민의힘만 들어갈 게 아니라 자유통일당이나 태극기 애국세력이나 이 모든 자유파, 재정파 세력들이 다 함께 자기 역할을 곳곳에서 역할 분담을 하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전략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예, 그거 국민의힘한테 100번 좋은 말로 제안해도 이 안 들어요. 힘으로 압박해서 받아들이게 해서 관철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10월부터는 이 국민의힘을 압박하기 위한 재정당 사회단체, 자유파 재정당 사회단체 정치 연석 회의를 구성하기 위한 뭐 국민 여러분들의 서명이라도 받고 다녀야 될 상황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다시 여러분들 뵐 테니까 꼭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